안녕하세요. 애틀랜타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언니처럼 정말 친하게 지내는 언니 집에 간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언니가 집을 구매하고 집에 큰 골격을 빼고 전부 다 뜯고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언니가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집 설계, 자재 구매부터요. 멕시칸 인부 한 분을 고용해서 지금 3달째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겨우 부엌만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바닥도 다 끝나지 않아서 신발 신고 들어가서 밥을 먹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앞으로 하려고 이것도 합니다. 아일랜드가, 야, 이거 수산 이렇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하나 써먹고, 여기는 이쪽에서 큰 거는. 아, 이게 오븐이에요? 아니, 그거는 전자레인지. 아,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겨우 오븐. 삼성 것도 이런 게 조그만, 나오네? 미니 오븐이야, 미니 오븐. 이쁘다. 이뻐.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는 큰 거를, 거기는 조그만 거. 그냥 짜질짜질해, 금방 쓸수 있는 것들은. 와, 여보, 아주 그냥. 빨리 와. 아이고야, 대단하네, 대단해. 이쪽이 저부터 두 개, 큰 거. 대단해. 여기는 큰 거. 큰 거. 맞죠. 그게 딱 좋아. 그렇죠. 오, 이 활용도가 아주 좋네. 디자인을 찾아다니는 게 일이지. 언니가 셀프로 집수리를 한다 그래서 처음엔 너무 걱정을 했어요. 처음에 가봤는데 이렇게 다 뜯어놓으니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리고 과연 이 멕시칸 인부 한 분을 믿을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과연 이 집이 제대로 끝날까? 걱정되지 않나요? 그런데 점차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되는 과정을 보니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니와 함께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올려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계속 봐주세요. 완전 진짜 리얼한 거야. 부엌은 완전 이쁜데 옆에 보면 완전히 무슨, 저기야. 이민 온, 저기야. 아니 이제 반찬 다 넣으면은 아, 이거 언니 진짜 환갑 때온 거, 사주신 거야?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여기 안엔 다 정리했네? 그릇들? 그릇은 내가 했지. 이쁘다. 최신형 LG 냉장고네. 이제 불고기랑 하고 밥 올려서 냉장고 금방. 좋다. 응? 냉장고 좋아. 그거 이거 이거 음료수 여기서 4,200불짜리 마시는 거야? 4,300불짜리 2,400 2,200불에 산 거야. 아, 이게 여기서 그 집에서 50%야. 세상에. 선생님이 전화로 얼마라고? 4,400불인데 4,400불인데 얼마? 2,200불. 2,200불? 응. 세상에, 세상에. 딱 50%. 또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살 50%야. 수가 있지? 응?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지? 그러니까 홈디포 가격이 50%야. 그 모르는 거 있으면 갖고 가서 홈디포 가격 찾아가지고 주면 그 가격 50% 해주는 거야. 세상에. 이것도 너무 예쁘다. 응? 그거는 그건 진짜 좋은 거. 이것도 언니가 고른 거야? 내가 인터넷에서 다 골라가지고 그거는 안에서 그거가 돼. 그렇지, 그 기능이 그릿지립이 돼. 있다며. 응. 그러니까 그릿지립이 되고 이게 지금 스테인리스인데 이걸 떼내면 스테인리스야. 지금 이제 내가 벗기지 않은 거야. 내가 이러는 이거 뺏기면 벗겨지는 거 봐. 벗겨지는 거 이거 봐. 벗겨지거든. 그 지금 이제 이사 저것 때문에 그냥 긁히고. 세상에. 뭐해? 불고기 있는 거. 아이고, 세상에. 이것도 완전히 패션. 다 패션으로 내가 그러니까 앞에다 놓고 안에 뭐냐고요. 있기 때문에 정말. 불도 이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컨셉을 그렇게 맞춘 거지. 이것 딱 이렇게 구멍 내갖고. 세상에. 이게 이거 캐비넷 해서 하는 게 그게 조금 신경이 쓰였지. 다 완전히 이거 다 정리가 안 되니까 미완성 다 만든 거네. 그렇게 이거는 그런 식기세척기. 그리고 더 저기 한 거는 이거에서 여기다가 내가 서랍을 다는 거야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다 미완성 된 거를 올려줘야 돼. 오 마이야. 우선 인치로. 세상에. 이거 너무 편하겠다.
이게 무슨 색이 언니 싱크대 이거? 이쁘네. 무슨 회색도 아니고 회색이야? 회색인데 되게 은은한 게 이쁘네. 무광색. 이게 밥솥이 저번에 그 집에서 그 아줌마 이상한 아줌마인지 여태 타일 이렇게 그러니까. 옆으로 안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서 내가 맨날 닦는 거 같지. 이만큼 못 닦았어. 얘가 닦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쁘네. 이뻐 이뻐. 부엌 여기만 저기고 나머지는 아직 공사 중. 언니의 집 공사는 제가 자주 방문해서 어울리도록 하고요. 저희 부모님이 가시기 전에 꼭 한번 초대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니네가 미국 이민 오셨을 때 E2비자로 미국에 오셨어요. 저희 구독자분 중에 E2비자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분 연락처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영상에 남깁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언니와 함께 영상 만들어서 올릴게요.